돼지뼈 집밥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해물탕 하면 그 시원함이 있어야 돼. 그런 맛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집들이 하고 나의 문제를 묻혀놓은 거. 아니, 어머! 나 콩나물이. 두고 보자고 했는데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순수 정통의 집밥. 있는 그대로의 꾸미지 않는 담백함으로 저는 승부를 하려고 합니다. 간장 5스푼, 물 5스푼, 그 다음에 물엿. 아, 양념이 다 비슷비슷하게 들어가는구나, 음식마다. 일단 가장 신선한 걸 갖고 배합이겠죠. 그러니까 또 그 해물탕은 시원해야 되잖아요, 맛이. 그리고 또 너무 짜거나 그러면 맛이 없거든요. 심심하게 먹고 그러면서 해물의 그 우러나는 그 맛 자체를 즐겨야 되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에서 나오는 그 느낌 그대로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머, 이언니 뭘 좀 아시네. 해물탕의 생명은 싱싱한 해산물. 맞긴 맞는데요. 이거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어머, 터져나가겠어, 해물들이. 이제 끓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잠깐. 얼큰한 해물탕 끓인다면서 이거 뭔가 허전한데 색깔이. 아, 큰일 났다. 어머, 갑자기 머리가 화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식은땀이, 그때부터 계속 제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래서 다섯 없이 양념을 빨리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고. 큰일 났네. 아, 육수 되게 해야 되는구나. 아, 이걸 어떻게 비비지, 이거를. 뭐죠? 해물 사이로 제가 밀어 넣었어요, 양념을. 왜냐하면, 풀어야 되는데 풀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아, 갑자기 걱정돼. 음식 이상하게 됐어. 이건 어떻게 되지? 아까부터요, 식은 땀이 자꾸 나요. 열이 확 올라다니고 확 날려가지고. 갱년기도 아닌데 갱년기 온 것 같아. 네, 해물탕의 충격을 딛고 두 번째 메인 요리에 나선 한혜진 도전자. 해물탕만 하기 좀 너무 또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갈치하고 뭐 이런 생선들이 요즘에 제철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조림을 무 시원하게 넣어서 갈치조림을 했어요. 해물탕을 메인으로 다양한 밑반찬까지 총동원. 진한 장맛이 일품인 한혜지표 집밥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진짜. 야,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언니? 이게 뭐예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차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몇 개 없는데 한혜지 씨는 막 하나 가득 차려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출연자들도 굉장히 이상하다. 큰일 났다. 아마 했을 것 같아요. 해물탕하고 갈치찜, 우리 해물 종류가 특히 한번 받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한번. 나 너무 좋아하는 거. 아직 친조절이 안 돼. 아, 제가 좀 떠드릴게요. 나 물어볼 게 너무 많아. 근데 저게도 이게 한 가지가 아닌가 봐. 대합부터 해서. 대합부 들어가 있고. 가이드 넣었어. 저를 골라서 야채 묶어버리고. 미나리로. 미나리로 살짝 위에 얹어놔서. 버섯.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혜진 언니 음식 잘하는가 보다. 알도 있고 전복도 이렇게 큰 걸로 그냥 들어가 있고. 아유, 이런 또 문제는 뭐냐면 이거 대약 이거 봐. 근데 우리 된장은 아까 항아리에 있던 된장이에요? 그 항아리 된장하고 거기다가 풀어갖고 고추장 넣어가지고 지금 넣은 거야. 그래서 좀 더 우린 맛이 더 시원할 것 같아. 그러면 기본 양념이 뭐예요? 순간적으로 땀이 팍 나는 거예요. 그럼 물부터 먹어봐야 돼. 물 먹어야죠. 드세요. 배고파요. 일단 드셔봐요. 근데 해물탕은 원래 끓이기가 힘들다던데. 오히려 생각보다 맛있는 것 같았어요. 나 진짜 오늘 내 음식 잘했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어째 손님들 표정이요? 뜨뜨미지근한데. 장맛이 깊어가지고 된장 맛이 깊어서 원래는 해물탕 하면 그 시원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맛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해물탕에 콩나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국물 맛이 시원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나 콩나물 안 넣어요. 왜 해물탕에 꼭 콩나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콩나물 빠진 게 뭐가 중요해? 콩나물 없어도 맛있었잖아요. 두고 보자고 했니?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아, 된장 맛이 깊다 보니 약간 해물을 다칠 수 있는. 이렇게 많이 넣는데 해물을. 근데 중요한 건 이 된장이 굉장히 집에서 담근 된장이라는 느낌. 시골 된장처럼 나는 먹어봐야지. 된장 맛이 달라. 그래서 다른 해물탕하고 맛이 다르죠. 아, 그래요? 정말 진했어요. 너무 진했어요. 그래서 조금 짰던 것 같아요. 된장 맛이 참 강했어요. 아, 좀 욕심 부리신 것 같아요. 된장 좀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기분이 묘하네. 무슨 생각을 가졌니까 갑자기 언니. 정말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 했더니 잔인하구나 이렇게. 맥이 팍 흘려요. 씁쓸하고 그러네요. 아, 묘한 기분이에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묘한 기분이에요. 나는 맛있다는 얘기를 한 건데. 아, 맛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다른 일단 기본적으로 해물탕하고 우리가 해물탕이랑 다 똑같거든 맛이. 해물 들어가서 해물 우려낸 약간 좀 냉랭하고 언니 그렇지.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해물이 많아서 언니가 양으로 이겼어. 양으로 할 수 없어 이거. 그리고 음식점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망하게. 그렇지. 야, 근데 아니, 낙진 되게 또 매콤하게 혼자 매콤해. 이 안에서 혼자 되게 매콤하게 어떻게 간을 했길래 그러지? 왜 낙지만 맵지? 나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왜 낙지만 맵지? 내가 먹어봤을 때는 다 간이 다 골고루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 낙지만 따로 맵단 말이지. 야. 아니 낙지를 볶음을 한 게 아니라 그래 걔만 배울 수가 있냐고 나 진짜. 아 몰라 낙지가 매워. 눈물 나. 완선 씨 낙지가 맵지 않아요 혼자? 맵지? 강수지 씨가 매운 걸 잘 못 먹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제가 아까 그 밀어넣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이렇게 밀어넣었거든요. 밑으로 깔았는데 그게 낙지 다리에 고춧가루가 많이 묻은 거예요. 기가 안 찼죠. 내가 그런가? 소라가. 소라. 그럴 수 있을 거야. 아니 언니. 그럴 수 있다잖아. 왜 그랬냐면 언니. 내가 순서를 바꿔낸 거야. 육수에다가 양념해서 이게 해물 넣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얘네를 버무렸지 어디다가 그거 봐 낙지가 그 위에 올라가 있어. 그래서 낙지 옆에 고추장이 많이 묻어 있었나 봐 내 거. 뭉터기가 안 풀어진 거예요. 고추장 양념이 안 풀어져서 거기에 들어 있었으니까 요리의 고수는 아닌 거죠. 예.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갔잖아. 너무 많이 들어갔어. 얘네들 따는 게 이게 진짜 힘든 거야, 얘네들. 해금하고, 막 소금에다가 뭐 해갖고, 저기, 조갯살에서 뭐, 다 모래 빼내고, 뭐, 이런 거가 쉽지 않잖아. 그치. 저거 큰 소라,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했어요? 그거 안 했는데. 그거 안 했어요? 밑에 모래가 깔려있겠네요? 몰라, 아직 밑에 안 먹어봤어, 몰라. 얼쩡했어. 아, 그냥 조개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시 씻을 거 뭐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래도 혹시나 짚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다 끄집어내서, 팥바늘을 닦았거든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걸 이렇게 모래 빼는구나, 난 몰랐어요. 자, 이제는 또, 이 갈치조림은, 이제 갈치의 맛이 얼마나 양념 맛이. 이거 그냥 보통 갈치조림처럼 한 건가? 좋아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지. 이거 먹고 싶어. 해물 나 좋아하는구나 다행히. 해물탕의 완패. 과연 갈치조림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갈치조림을 그렇게 처음 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맛있게 할까 좀 너무 놀랬어요. 네. 아주 그 갈치의 고소한 그 느낌이 그 맛이 잘 살았고 갈치조림은 정말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또 짰죠? 언니 짰지? 짰어? 그래요? 맛있다 이거. 일단 물을 먹었는데 간이 딱 맞아? 네. 언니 지금 간 맞아요?
깐깐한 인맥의 소유자 원미연 손님의 평가는요? 조금 맛있는데 조금 짭조름해. 아, 진짜? 예. 네, 갈치 안에 맛이 배어 있질 않았었어요. 뒷면은 짜고 윗면은 싱겁거든요. 근데 윗면은 간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또 뭐 직접 담근 거 없어요, 집에서? 아, 그리고 이거요. 샐러드가 내가 한 거예요. 레시피 보고. 솔직히 말하면 샐러드는 이렇게 손이 가진 않아요. 왜? 보기하고 달라요. 아, 이게 술집에서 그렇죠. 보기도 좋아야 돼요. 보기도 좋아야 돼요. 네. 아니면 어제 집들이 하고. 원조 국민 첫사랑의 거침없는 돌직구. 나무가. 콩나물이. 나이 묻혀놓은 거야. 아니, 어머! 나 콩나물이. 거기 생뚱맞게 집들이 하고 남은 음식이라고 그래서 충격 먹었어요. 아까 그때 정말 나도 모르게 살짝 꿀컥 했는데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 또. 그게 사람 환장하겠더라고. 아, 우는 얼굴에 뭐라 못하겠고. 뭐 샐러드는 좀 생뚱맞게 했는데 샐러드 맛있었어요. 근데 굳이 없어도 될 법한 그런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식감이나 색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담아낼 때는 이제 접시가 지금 야채하고 약간 이게 채소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은 접시에 그려져 있는 녹색이 이게 이빨인지 얘를 먹을까 지금. 그렇지. 그게 약간 헷갈리고 여기서 약간 이게 보는 거에서 약간 식감이 떨어지는 거. 맞아. 아, 그게 조금. 아니, 이게 좀 미학적으로 봤을 때. 아, 미학적으로. 얘네가 색깔이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기 색깔이 그렇지. 있는 것보다는. 뭐 화이트 척추나 이런 데다가. 그러면 더 이렇게 좀. 맛있어 보인다. 더 맛있어 거지. 보인다, 이거. 아, 그래서 아까 맛 없어 보인다 그랬구나. 약간 좀, 하여튼 혜세씨 스타일이. 할머니 스타일들. 접시 많이 안 놓고 싶어갖고 엄마들 그냥 대충 접시 안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할머니 갔다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 나 그 얘기 못 들었는데. 너무 했나? 여자들이란, 아이고. 사실 그렇게 좀 플랫한 그런 접시에다 담는 것보다는 약간 좀 오목한 데 담는 게 훨씬 더 보기도 근사하고 더 맛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가 아마 만선 씨죠, 그죠? 다 세팅, 뭐든지 다 세팅되고 이렇게 딱딱딱 맞게 하나 봐요. 식접시도 다 나 뭐든지 다 나 따로 나오는 것 같아. 한번 봐야죠. 다 안 나오기만 나봐. 나 다 얘기하고.